데이터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소요경마 과천 육경주입니다. 달라박스 메인 승부인데요. 달라박스의 쌍곱식 대가리. 자, 이 4번마 로열텔이라는 마필이 계속 자빠입니다. 계속 구미권에서 움직이질 않았는데 위에서 무빙성이나 아니면 꼭 참고 있다가 바닥에서 날아올 수 있는 4번마 로열테리를 메인 승부에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4번 대가리에 1번, 5번, 9번, 4번 대가리에 1번, 5번, 9번. 4번 로열테리가 바깥쪽에서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9번 황호최강이 여전히 선두, 4번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4번과 9번, 4번이 앞서면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4번 로열테리 문정균 기수와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구경주 10마리가 1400m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를 뒤쫓고 있습니다. 9번 거센방격이 선두, 10번 금화파이어리가 속도를 올리면서 박차를 가합니다. 선두를 뒤쫓지만 아직까지 9번 거센방격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결승선까지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우승을 차지하는 9번 거센방격 이어서 10번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7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소요경마 과천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8번 라온 아메리칸 요놈을 쌍곡식 대가리로 놓고요. 쌍곡식 대가리로 놓고 8번 대가리에 6번, 8번 대가리에 6번 네 마리의 마리 선두권 경쟁 치열하게 벌이고 있고 6번 금아울러도 뒤쪽에서 따라 붙었습니다. 3번 자이언트 킬링이 살짝 앞섭니다. 8번과 3번, 6번의 대결 6번의 역전승 금아울러가